처음 균이 나온 후 10에서 15일 후면 수확기가 되는데요. 이때 재배사의 온도를 16에서 18도로 약간 높게 유지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품종에 따라 달리합니다. 또한 관수는 자실체가 어릴 때는 적게 하고 커감에 따라 늘려줍니다. 환기는 버섯의 1에서 3주 때는 3에서 4회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송이는 재배가 가장 오래된 버섯 중에 하나로 수요가 꾸준하고 기본을 충실히 지켜 재배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인데요. 최근에는 백색으로 갓이 크고 대가 굵으며 습도 관리만 잘하면 다수확이 가능한 새한 품종과 균사 배양도 빠르고 버섯이 단단하며 다수확이 가능한 도단 품종과 같은 다양한 신품종들이 육성돼 농가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재배할 품종의 특성과 재배 방법을 잘 숙지해 성공 경영하시기 바랍니다.